바다는 천하를 품고 삽니다. 한 곳에 모여 구름이 되어가지고 산을 덮으면서 친구가 되고 비를 높은 데서 뿌리니까 사방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물입니다. 물은 쉬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 움직이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문총재는 바다를 사랑합니다. 자연은 속임수가 없습니다.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습니다. 높은 데 있으면 이의 없이 공급해 줍니다. 문총재가 그걸 배워가지고 이의 없이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국 땅에 가더라도 나보다 못 살면 내 창고를 열고 내 쌀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부 나눠주는 것입니다. 수평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물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좋아합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신비스럽습니다. 매혹적인 신비의 여왕같이 미녀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바다는 은빛으로도 보이지만 비취색으로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천태만상입니다. 거기에 살랑 바람이 불면 그 물결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무희가 아무리 춤을 잘 추더라도 거기에 따를 수 없습니다. 자연의 힘은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바다에는 그런 위대함이 있습니다. 바다 문을 젖히고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무진장의 어족이 있습니다. 황금빛으로부터 금빛, 푸른빛, 없는 색깔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어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 속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아름다울까요? 육지도 아름답지요. 그렇지만 육지에는 꽃과 나비밖에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새가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은 단조롭습니다. 꽃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태평양을 중심 삼고 흑조는 4천 마일을 돕니다. 1년에 4천 마일을 돕니다. 그 도는 힘에 의해서 오대양이 도는 것입니다. 만일 흑조가 없다고 한다면 바다가 돌지를 않습니다. 이 흑조로 말미암아 대서양과 태평양은 오대양과 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여건을 통해서 오대양이 전부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물이 크다 하더라도 바다에 들어가고 바다가 아무리 넓게 흐른다 해도 흑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흑조라는 거 알아요? 흑조라는 것은 태평양 지역을 중심 삼고 4천 마일을 원형을 그리면서 도는 물줄기를 말합니다. 힘차게 도는 물줄기로 말미암아 오대양의 모든 물줄기가 살아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타고 돌 수 있어야만 바닷물의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세계는 어디에 가든지 다 통합니다. 태평양 물이 생각할 때 나는 태평양 물이야. 아시아 물은 전부 오염됐기 때문에 나 싫어. 그럽니까?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든 전부 꿰차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쁜 것이 있으면 그걸 섞어가지고 빨리 해소시켜 같은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 얼마나 물결이 밉고 바람이 무서운지 알아요? 그렇지만 저 바람도 자기 사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람이 안 불면 바다에 물결이 없으면 고기가 못 삽니다. 바람 부는 것은 바다의 산소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파도라는 것이 산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결이 대로하고 있더라도 암만 바람이 불어와도 그 맛을 보면서 내 맛을 잃지 않았구나 그래야 됩니다. 바다는 짠맛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레븐문의 맛을 잃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물결이 밉지 않고 몰아치는 파도가 밉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철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지에서만 산 사람은 저 나라에 가서 이상적 활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을 것입니다. 연기에 가면
고래도 타고 고기들과 같이 헤엄칠 수 있는데 바다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물은 언제나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바다는 아무리 파도가 크게 일더라도 수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평선을 보게 될 때 뒹굴고 싶은 것입니다. 야, 한번 뒹굴어보자 이겁니다. 그럴 수 없으니까 배를 타고 뒹군다 이겁니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수평선에서는 무엇을 하더라도 나가 자빠지더라도 머리나 발이 먼저 맞지 않습니다. 수평으로 딱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수평선입니다. 인간에게는 수평선이 필요합니다. 공기나 물은 사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는 진공만 생기면 세 개의 공기를 동원해가지고 싹 메워버립니다. 바다의 물도 웅덩이가 생기면 싹 밀어버리고 수평을 취하는 것입니다. 공기도 물도 사랑도 언제나 수평이 사는 방법입니다. 공기도 움직이고 물도 천년만년 움직이잖아요. 천년만년 움직이는데 같은 공식입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물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피곤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이 존속할 수 있는 공식이라는 겁니다. 바다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의 영역이 제한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창조주가 있다면 육지를 알고 바다를 잘 알아서 바다의 신비성을 생각하고 육지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지 한 면만 갖고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지극히 이론적인 말입니다. 바다나 육지나 모두가 사람 하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창조주의 고마움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봐도 그 바다를 그저 바다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재창조하는 과정으로서 모든 것을 재감관한다는 사실, 여기서 위대한 혁명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의 기치가 여기서 싹터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사랑 때문에 창조한 물건들을 볼 때 재미있습니다. 미래의 복지 천국을 중심한 가정에서 생활 필수 요건을 갖추기에 충분하도록 다 만들어 놓았으니 얼마나 재미를 느끼겠느냐 이겁니다. 흐르는 물을 봐도 천지의 기능을 위한 것입니다. 바다에서 수증기 되어가지고 순환하면서 만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전부 협동권 내에서 상충이 아니라 전체가 협력해가지고 인간의 이상을 완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